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코디네이트까지 우리가 했었나요? 네, 게스트 코디네이트 했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없죠. 다 했죠. 업데이트 플레이어 예, 끝났네요. 다 했습니다. 그냥 지난 에피소드에 그냥 끝낼 걸 그랬습니다. 괜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 에피소드 중간에 끊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했네. 예, 그래서 Hit or Miss Polystyrene 예,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장 챕터 3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결합을 해서 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고 딱히 어렵거나 까다로운 코드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런 다음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 문제 형식으로 연습 문제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링크부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걸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먼저 한번 맞춰 생각을 머릿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스타트 링크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얘는 스타트 링크와 관련된 그러한 명령들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오시면 이번에는 add player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죠? 있고 다음에 position island와 관련된 부분이 또 연결되어 있죠. 있고 그리고 set island 부분 마지막으로 guess coordinate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제 5장 슈퍼바이저 넘어오시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안 보고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전 우리 이제 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4장에서 지금 공부한 이 코드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냥 텅 빈 VS 코드나 뭐 에디터에서 여러분들 에디터에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그냥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잡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다음은 슈퍼바이저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슈퍼비전 폴 리커버리입니다.